대기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지정확하게 버렸어 가자! 자료의 내용과 일치 불일치 설명 고르는 문제 비중 좀 큽니다. 자료에 제시된 내용들을 갖고 옳고 그름 판단하거나 수치 이용해서 특정 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예제 문제 간단합니다. 다음은 A부터 D 지역의 연도별 장기 유양 기간 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돼 있죠. 보통 이렇게 요 문제 유형, 일치 불일치 문제 유형이 요이 질문 시작 문장이 두 문장 구조로 많이 갑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다음 표는 무엇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해서 자료의 주제를 언급하는 첫 번째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 내용에서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럼 여기만 체크하시면 되죠. 표의 주제가 너무 궁금해서 난 첫 번째 문장 꼭 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 별로 없으실 거예요. 어차피 그 표를 보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첫 문장 그냥 간단하게 스킵하시고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만 눈에 띄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 바로 이렇게 표 내려가시면 돼요. 그렇죠? 자, 표를 볼까요? 표가 만약에 이 표 말고 하나가 더 있거나 그래프가 있거나 그렇게 하면 표의 주제를 하나하나 체크할 겁니다. 이런 주제, 주제 차이를 이렇게 두고 있구나라는 그 부분을 체크할 건데 표가 하나만 있으면 딱히 주제를 볼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그 숫자 보고 계속 문제, 요거 하나 갖고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단위, 백단위라고 하는 거, 가로 연도 순서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연도가 특이사항이 있다는 것은 16, 17, 18, 19, 20 이렇게 아니라 2020부터 2020, 19, 18, 17, 16 역순으로 배열돼 있거나 그럼 이제 연도를 볼 때 우에서 좌로 봐야만 순서가 보이는 거죠. 또는 연도가 2016, 2018, 2020 이런 식으로 2년 주기로 건너뛰어 나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세로축에서는 지금 A, B, C, D 지역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총 합계가 있다거나 각각이 차지한 퍼센트 값이 있다거나 전체에서 또는 증감률이 나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정보가 더 있으면 그걸 체크하시는 거고 또는 각 주에 땡땡땡 하고 나서 어떤 공식 등이 나올 리 있을 때 공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표 아래쪽에. 근데 지금은 더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가 이제 표를 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쭉 훑어봤고요. 바로 1번으로 가보죠. 2017년 이후 C 지역의 장기 유양 기간 수는 매년 전년 대비 증가했다. 17년 이후라고 하면 17년도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후라고 하는 말은 해당 연도를 포함을 합니다. 17년부터 보시는 건데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전년 대비라는 말이 있죠. 17년 포함했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 16년부터 결국 다 보라는 거예요. 자, C 지역 결국 16년부터 다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여기부터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1번 맞는 설명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해석이 굉장히 심플해요. 제시된 기간 동안 D 지역의 평균 장기 유양 기간 수는 800개 이상이다. 단위가 100 단위였으니까 거기로 가는 건데요. 만약에 8, 뭐 10에다가 뭐 1000대 이렇게 돼 있으면 또 단위 맞추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지금 단위는 말이 안 되지만 단위가 혹시 다르면 그거 신경 쓰자는 거예요. 그렇죠? 뭐 8, 10에다가 10단위라고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것도 맞춰보시는 겁니다. 자, 근데 D 지역이 평균이 8 이상인지 물었습니다. 단위 동일하니까 8만 갖고 갈게요. 여기가 평균이 8보다 어떤지. 근데 넘겠죠. 9, 9, 8, 8에 이거 하나 작으면 이거 하나 작은 거 여기서 다 높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은 8 이상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2번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한번 볼까요? 2020년 A지역의 장기 유양 기간 수는 16년 대비 50% 증가하였다. 16년 대비 20년까지 A지역의 증가율을 물었어요. A지역 16년도가 30. 30에서 지금 45까지입니다. 30에서 45까지. 플러스 15가 증가했으니까 정확하게 30에서 15, 50% 절반값 증가한 거 어떤 거야?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냥 표에서 눈으로만 해석이 끝날 수 있어야 되겠죠. 3번도 많은 설명이 있고요. 4번 볼까요? 제시된 기간 동안 C지역의 수는 매년 B지역의 수의 4배 이상이다라고 했네요. C가 B의 매년 4배 이상인지. 자, 여기 관계 보시는 거죠. 매년 4배 이상, 4배 이상이면 4배인 것도 포함이 되죠. 4배 이상인 거 뭐 너무나 맞습니다. 그렇죠? 자, 4번도 맞고 정답이 5번 답이 될 텐데 2018년 장기 유양 기간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A지역이 C지역보다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전년 대비면 2017년 대비가 되겠고요. A하고 C를 비교해요. 자, A는 17년 대비 이렇게, C는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요 비율 빨리 구하시거나 분수 관계 비교하시는 거 많이 하셨던 분들은 바로 나왔을 텐데요. 30에서 31까지 1 증가한 거, 이게 A쪽의 증가율이고요. C는요, 49에서 51까지 2 증가한 거, 이게 C 쪽의 증가율입니다. 이게 몇 프로인지 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3.3%인지 뭐 이런 걸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니고 두 개 중에 어디가 큰지 작은지 이거 묻고 있는 거거든요. 분수 대소비교법 하는 것들은 문제 풀 때 진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스킬인데요. 요 두 개 분수, 자 1에서 2까지 분자는요 두 배 증가한 관계인데요. 그렇죠? 두 개, 두 배 증가한 관계. 여기는 두 배가 어때요? 안 되네요. 그럼 분수의 특성상 분수 분자는 두 배, 분모는 두 배 이하, 분자가 더 증가했으면 결과값은 원래 시작값보다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그렇죠? 분자가 분모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시작값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C가 더 증가율이 높게 나오겠네요. A가 더 높다? 아니죠. 5번 틀렸죠. C가 더 높게 나옵니다. 자, 분수 대소비교법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 풀 때 계속 쓰이긴 할 텐데 쓰일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나는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대소비교법을 정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소원수량 영상 보시면 돼요. 소원수량 영상에서 쭉 보시면 거기 중에 썸네일이에요. 원가 문제 분수 비교법까지라고 하는 썸네일에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에서 아마 22분 51초짜리 영상이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이 영상 정말 많이 참고하십니다. 사피 준비하시거나 자료에서 문제 준비하실 때 정말 많이 보시는 영상이에요. 요 길이 영상 있을 거예요. 썸네일에 뭐 분수 비교법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고서 이런 문제 보시면 훨씬 더 방법이 눈에 쉽게 보이실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물론 문제 풀 때 제가 이런 방법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자료에서의 유형 답은 5번이었고요. 두 번째 유형으로 이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제시된 자료를 다른 형태로 변환시키는 이제 그래프로 바꿔내는 이런 문제 유형이 되는데요. 일단 이런 표, 문제 볼게요. 다음 유형별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유형별 국가지정 문화재의 16년 대비 증가율을 바르게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16년 대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각 국보는 331에서 여기까지 증가한 퍼센트값 보물도 2106에서 2293까지 증가한 비율 이렇게 다 증가율을 구했을 때 그걸 갖고 그래프로 그려내면 뭐가 맞을지를 묻는 거거든요. 물론 완벽히 몇 점 얼마 이것까지 나올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대략 그 정도 이렇게 보면서 답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비율 구한 연습해 보시는 거 이건 필요해요. 여기는 여기서 바로 구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국보는요. 331에서 이런 표에다 적으시면 되겠죠. 이런 교재에다가요. 331에서 359까지는 한 19 증가인데요. 약 20 증가라고 봐볼게요. 물론 정확하게 적을 때는요. 이 증가를 구하는 식은 331에서 19에 대한 비율 이렇게 구하는 것이 정확한 증가를 구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그냥 331에서 약 20 정도. 이 정도만 갖고 곱하기 위해 생략하고요. 자, 위에 있는 숫자도 그냥 다시 한번 적을까요? 331에서 이 정도만 볼게요. 자, 보물은요, 2106에서 2293까지입니다. 얼마 증가했죠? 한 190 정도라고 돼 있죠. 이렇게 적어보죠. 계속 기준은요, 여기가 기준이에요. 이 중에서인 겁니다. 천연기념물 457에서 지금 470까지입니다. 얼마 증가했죠? 13 증가했나요? 자, 무형문화재 138에서 153까지 플러스 15 증가했습니다. 민속문화재 297에서 306까지 플러스 지금 9 증가했죠. 10 정도라고 보셔도 되겠고 이런 비율을 이제 빨리 구해보자는 건데요. 예를 들면 보물 2106에서 190이 어때요? 10%가 안 되죠. 10% 210 정도인데요. 그죠? 190이면 10%가 좀 안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무형문화재 지금 10% 갖고 좀 더 편하게 보이는 것부터 구해보려고 해요. 무형문화재는 138에서 10%는 13.8인데요. 15 정도 증가했으니까 여기 10%가 넘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번째 건 10% 이하, 네 번째 건 10% 이상 일단 요 앞뒤로 나와야 되겠죠. 이것 갖고 좀 지울 걸 지워볼까요? 이하 이상으로. 자, 2번에서요. 보물은요 10%보다 좀 적게. 여기는 10% 넘게 일단 1번 좋습니다. 그쵸? 1번 좋아요. 두 번째는 이건 말이 안 되죠. 10% 이하 이상이었는데 지금 2번 삭제. 2번 삭제하고요. 자, 3번이요. 10% 이하 이상인데 여기 8%도 안 되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쵸? 8%도 말이야. 이거는 10% 값보다 조금 떨어진 정도였기 때문에 3번도 삭제. 자, 4번입니다. 4번. 이것도 마찬가지. 8%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8%가 안 되는, 이게 이제 의심이 되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아요. 여기서요. 1%가 21이에요. 그쵸? 21. 21%면 곱하기 8 했을 때 168 나오겠죠. 이게 이제 8%예요.
1%에 8배. 근데 그것보다는 분명히 훨씬 큰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8% 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하고 3번 하고 4번도 지워집니다. 4번도 8%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5번 볼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10%값보다 적다는 괜찮은데 지금 크다가 안 나왔어요. 4번, 5번도 지워지네요. 그럼 다 끝났죠. 답은 여러분 1번밖에 없어요. 답은 1번. 그렇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물론 나머지도 좀 연습을 해보신다고 지금 요거 두 개 대략 10%값보다 어떻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 정답은 끝났는데 나머지 좀 더 한번 연습해보시면 지금 9번은요. 331에서 20에 대한 비율이에요. 근데 바로 안 나오죠. 10% 33보다 좀 적습니다. 그럼 1% 갖고 접근해볼까요? 1%가 3.3 정도. 3.3 정도가 1%인데 20을 구해야 돼요. 대략 얼마 나올까요? 6, 7% 내외 나오겠네요. 약 6%. 이런 식으로 한번 빨리 구해보시는 거예요. 천연기념물 457에서 13에 대한 비율입니다. 1%가 4.5, 4.6 정도 나올 거예요. 4.57 나올 텐데요. 그러면 그거 한 3배 정도, 약 3%. 자, 민속문화재 1%가 지금 2.9, 2.97이면 3 정도가 되겠죠. 여기도 약 3%. 그럼 만약에 이걸 구했다고 하면 요거 세 번째 거랑 다섯 번째 것이 거의 비슷한지도 이것도 약간 문제 볼 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1번이 정답이었는데 그쵸? 3% 정도로 두 개가 약간 비슷한다. 이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만 갖고 정답이 1번으로 끝나기도 했지만 다른 것보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약간 비율을 빨리 대략 구해보는 연습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지를 갖고 일단 쉽게 구한 것 같고 나머지를 일단 제거하고 그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그때 필요할 때 계산 하나 더 하거나 확인하시는 거 그런 식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1번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고요.